자, 우리 이전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 즉 데이트라고 하는 저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클래스에 직접 접근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 메소드, 또 클래스 변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역시나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예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b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게요. 여러분도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 클래스의 이름은 cs예요. 그런데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cs라는 클래스 우리가 앞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 클래스에 new를 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i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cs.classMethod라고 하는 이 cs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건데요. 이 메소드를 가만히 보니까 점 앞에 뭐가 있나요? i가 있나요? 아니죠. 클래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클래스 언더바 메소드라고 하는 저 이름의 메소드가 클래스 소속인 클래스 메소드란 뜻입니다. 자, 이름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판단하기 좋도록, 예, 구별하기 좋도록 이렇게 이름을 클래스 메소드라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i.instanceMethod 라는 것으로 추출할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i에 소속되어 있죠. i는 뭐예요? i는 바로 이 cs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한 인스턴스죠. 이 i는.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시켜 볼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얘 같은 경우는 앞에 cs가 붙어 있으니까 클래스 소속, 이 메소드는 i가 붙어있으니까 인스턴스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cs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and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클래스 메소드라는 것이 나오죠. df 클래스 메소드 and 그 다음에 print p로 할게요. p 클래스 메소드가 실행됐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적어준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또 정의해야겠죠.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and p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클래스 메소드라는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이 두 개의 메소드가 형태상으로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가 실제로 cs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소속이 되려면 이 메소드 앞에다가 이렇게 cs 점이라고 해서 이 메소드가 이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실행된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cs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소속된 클래스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CS라는 클래스 점 예. 클래스 메소드가 아니라 이렇게 인스턴스에 소속된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서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지우고 실행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뜹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루비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메소드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메소드 그 메소드가 클래스의 소속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실행할 때 이렇게 클래스 소속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 이 클래스 메소드는 다른 인스턴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 역시도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뭐 기억하려고 막 여러분들이 막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의 소속으로 사용한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소속으로 사용한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그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